조선 왕들에게 흘렀던 고기 사랑 DNA 꼭 집어드립니다. 혹시 고기 좋아하세요? 다양한 식성과 취향이 공존하는 요즘이지만 고기라는 음식이 주는 매력은 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있죠. 오죽하면 서로 우울할 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추천하며 힘을 돋우겠어요? 이런 한국인의 고기 사랑, 조선시대의 모 가문도 대단했는데요. 바로 조선의 왕실입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조선은 유교, 즉 성리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가장 네임드인 태조 이성계가 건국했죠. 성리학은 불교와 달리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었지만 어쩐지 성리학을 따르던 선비들 사이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선비라면 검소하게 식탁을 꾸려 모범이 되는 것이 좋다는 풍조가 퍼졌어요. 하지만 이런 성리학을 기반으로 조선을 세운 건국임금 이성계는 고려 말에 무관 출신으로 저쪽 위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북방에서 승리를 거두며 힘을 키웠던 인물. 이렇듯 북방 군인으로 산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 소고기는 물론 자주 사냥해 먹을 수 있었던 노루와 사슴고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성계의 고기 사랑 DNA는 이성계만큼이나 유명한 그 수많은 아들들에게 이어졌으니 조선의 2대 왕이자 이성계의 둘째 아들 정종, 3대 왕이자 정종의 동생인 태종도 고기를 꽤나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이방원이 주축이 되어 벌어진 그 이름도 유명한 1, 2차 왕자의 난. 그 후로 아버지인 이성계는 마음이 많이 상해서 함흥으로 들어가 아들들의 얼굴도 보지 않았고 소식이나 회유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더구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는 꾸준히 영향력을 이어오던 불교에 심취해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여 고기와 술을 끊었죠. 태종은 자신이 벌인 일로 마음이 팍 상한 아버지 이성계를 위해 사람도 술도 고기도 보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기와 술을 먼저 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니 채소 먼저 바친 후에 드려볼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마침내 태조가 사조의 고기를 받아들이자 아주 기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태조를 비롯해 형 정종, 그리고 자신이 아끼거나 기력이 허하다 싶은 신하들에게도 고기를 자주 보냈습니다. 이방원의 몸보신이란 곧 고기 섭취와 같았던 모양이에요. 아버지의 기질을 쏙 빼닮은 이방원 역시도 노루 고기와 사슴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임금 정도 됐으면 소고기를 매일매일 먹어도 뭘 할 사람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노루나 사슴을 먹었던 걸까요? 1번, 이방원 입맛에 소고기가 안 맞아서. 2번, 노루랑 사슴을 직접 사냥해서 먹던 맛을 못 잊어서. 3번, 소를 잡아먹어버리면 잃는 게 너무 많아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과 2번은 태종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겠지만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3번은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죠. 조선의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소는 농업에서 성인 남성 몇 명의 노동력을 대신했던 귀한 존재였고, 그런 소를 함부로 손대는 것은 아무리 임금일지언정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소 잡는 일이 금기되었던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궁중의 행사나 제사에는 사용될 품목들이 정해져 있어 소고기가 올라왔으니 소 잡는 일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415년 음력 6월, 65파 임금 태종이 고기 반찬 손절 및 금주를 선언했는데요. 이는 바로 조선에 큰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나라에 큰일이 나거나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건 군주의 덕이 없어서라고 생각했고, 군주는 이런 상황에서 반찬수를 줄이는 감선을 해서 모범을 보였어요. 고기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조선의 임금이니 백성들의 힘듦을 이렇게라도 함께 나누고 책임을 통감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 이방원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임금님 인지도 원탑, 세종대왕 역시도 조선의 고기 사랑꾼으로 유명했는데요. 아버지 태종이 조상이 젊었을 때부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였다 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세종실록에는 제사에 사용했던 제기들의 그림과 명칭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에 주로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평소에도 궁궐에서 사용됐으리라 추측되는 이 그릇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렇게 생긴 그릇, 이름하여 적접입니다. 적접은 고기 구이를 놓는 그릇으로 모양새만 보면 꼭 새둥지같이 생겼기도 하네요. 추측하기로는 고기 구이의 진심이었던 조선왕실에서 중간에 태가 둘러진 오목한 곳에는 뜨거운 숯불을 놓고 바깥쪽에 노릇노릇 구워진 고기를 올려서 먹는 동안 고기가 식지 않고 숯불 향이 가득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 조선왕실! 고기에 정말 진심이었네요. 보다 보니 고기 한 점이 땡기는 오늘의 집콕 강좌. 오늘 콕 집어드린 역사 지식 한 점은 어떠셨나요? 더 세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서울 문화마당 제6권 서울의 전통음식에서 만나보세요. 전자책 무료 열람도 가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